마무리 짓자고요. 140페이지 종합 합산이네. 이번에는 10번 종합 합산 숫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납세의무자 얼마 초과? 5억 초과. 종합 합산은 5억 초과예요. 납세의무자니까. 그 다음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법 85. 80은 작년 답이에요. 85. 나는 내년에 또 한번 보겠다. 내년은 90%를 외워야 돼요. 85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10번 하고 있어요. 자, 세율도 이거 개정법이에요. 세율이 높아져서 하나, 둘, 셋. 중요한 거는 3단계. 하나, 둘, 셋이에요. 가운데 2%가 생략된 거예요. 하나, 둘, 셋으로 세율이 높아졌다. 이것도 개정법. 그 다음 4번은 뭐다? 5억 초과는 재산세랑 중복됐죠? 이중과세다 이거지.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작년과 똑같이 뭐다? 100분의 150. 자, 11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별도 합산. 별도네. 1번 뭐를 물어본다? 납세의무자. 별도는 별팔로 가는 거예요. 80억 초과. 5억 초과 틀렸네요. 5억은 종합합산이라고요. 됐어요? 2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그럼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없잖아. X. 그 다음 역시 세율. 세율은 낮아요. 별도니까 0.5에서 0.7. 6단계가 아니라 3단계야. 아, 종합이나 별도는 3단계, 6단계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 이게 가운데 0.6이 생략된 거야. 5, 6, 7이야. 세율이 낮아. 별도는 사업자니까. 6단계가 아니라 3단계예요. 틀렸고, 4번. 포인트가 뭐다? 80억 초과는 재산세랑 중복됐죠? 토지, 뭐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똑같네. 맞죠? 답이 4번이네. 그럼 5번은 왜 틀렸어?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지. 100분의 300은 어디에 있었어? 주택, 3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00분의 300이에요. 주택, 3주택 이상 소유자에 있어서 종합이나 별도는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답이 4번이에요. 자, 마지막 기재. 부가징수 1번. 항상 고지서는 며칠 전까지 발부한다? 재산세랑 똑같잖아. 며칠? 5일. 10일, 5일 헷갈 5일이잖아. 5일. 10일 틀렸죠? 왜 5일이라 그랬어요? 왜 5일이라 그랬냐고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어요. 오, 고지서 날라왔네. 이거 하려고 그랬지, 지금. 어떤 분은. 자, 자 2번. 2번은 뒤바뀌었네. 원칙이 뭐다? 정부가 결정입니다. 선택할 때 신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면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한다. 뒤바뀌었어요. 원칙은 정부 결정. 신고는 예외. 그래서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한다. 자, 그건 뒤바뀌었어요. 틀렸다고요. 자,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소득세 지문이에요.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어디 지문이라고? 소득세. 그러니까 틀렸네. 자, 넘어가죠. 4번. 자, 종부세와 재산세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우선 배당받는 세금이죠? 우선 변제받는 세금이다.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종합부동산세는 20% 부가세가 붙죠? 이름이 뭐야? 농어촌특별세지. 지방교육세 틀렸네. 농어촌특별세죠. 그 답은 몇 번밖에 없어. 4번. 자, 그 다음 13번.
자, 성립 시기가 2019년이다. 종부세에 관한 전체 설명이에요. 지금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 가격 뭐다? 5억인 자. 포인트는 뭐다 이거? 주택이야. 주택은 요건이 얼마 초과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6억 초과지. 그럼 초과가 없으면 범위잖아. 6억이 넘어갈 때만 종부세를 내죠? 6억이 안 되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없다. 6억 초과가 안 되니까 과세 기준일은 7나나가 아니라 뭐다? 6하나. 7나나는 어디에서? 제3분 주민세. 제3분 주민세가 7나나예요. 6하나. 자, 3주택 이상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죠? 그럼 세율을 물어보잖아. 세율을 물어보잖아. 그죠? 1,000분의 5다. 맞아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0분의 5로 시작하지만 3주택 이상은 1,000분의 6으로 시작해요. 둘 다 5로 시작하지 않아요? 앞대가리만 알면 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0.5부터 시작하고 3주택 이상은 0.6부터 시작해요. 그 틀렸잖아. 그 3번 틀린 거예요? 1,000분의 5가 아니라 뭐다? 1,000분의 6으로 고쳐야죠. 그죠? 그냥 2주택자가 1,000분의 5야. 그냥 2주택자가.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1,000분의 6부터 시작해요. 5는 나올 수가 없어요. 5는 어떨 때? 그냥 2주택자. 그 다음 4번은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그 다음 5번 매매유상. 매매유상. 그럼 납세의무자는 언제 판단해? 잔금 기준이잖아. 잔금이 언제 끝났어? 6월 29일. 등기랑 같이 됐네. 그럼 6월 29일이니까 1년치 종부세 매수자 간에 매도자 간에 매도자. 6월 29일이니까 그럼 6월 1일 누구 거였어? 매도자 거였지. 매도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아, 6월 29일이니까 매도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잖아. 이렇게 쉽게 나왔잖아.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와 잔문제를 비교가 돼야 돼요. 기출문제인지 잔문제인지 똑같은지. 잠깐. 기출문제 6개 과목에 딱 정리 딱 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기출문제가 뭔지 잡문제가 뭔지 막 잡탕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구나 딱 이게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나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14번. 자, 전체 문제 틀린 것. 1. 뭐를 물어본다? 정의. 정의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사용한다. 정의는 동일하다. 그러나 범위는 달라요. 범위는 별장이 제외되잖아요. 정의는 동일하다. 범위는 다르다. 구분해야 돼요. 자, 2번 아주 중요해. 별 딱 붙이고 개정법. 얼마 초과로 법이 바뀌었다? 250 초과. 그리고 분납기간도 몇 개월로 바뀌었다? 6개월 이내. 개정법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3번 60세 이상 3년 살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토지잖아. 토지는 없다지. 토지는 절대로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줘. 토지는 없다지. 그러니까 토지가 나오면 조심해. 그 다음 60세 이상 직계정 동거복량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9억이 넘어가면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법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죠?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15번도 개정법이 나와요 이제. 자, 틀린 것 1번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다. 주소가 있죠? 어디로 가?
주소지관할 세무서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소득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가잖아. 소득세도 준용한다.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2번 개정법. 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야. 뭐를 물어봐? 세부담 상한. 몇 프로? 200%. 200이지. 300 틀렸네. 300은 어떨 때 쓰는 거야? 3주택 이상. 300이 아니라 200이라고요. 200. 그래도 답은 2번이네. 그 다음 3번 당연히 맞는 거고. 자, 4번은 분리. 분리는 과세 안 해요. 분리는 과세 안 한다고요. 종부세는. 자, 그 다음 5번. 1세대 1주택자 70세 이고 그럼 몇 프로 공제받아? 30%. 3년은 안 해줘. 5년 못 채웠잖아. 그럼 뭐만 해준다? 하나만.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몇 프로? 30%.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안 해준다고요. 하나만 해주는 거요. 5년, 5년이 돼야 해주잖아요. 답은 2번이네. 자, 16번. 1번.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맞죠? 자, 2번은 뒤바뀌었네. 원칙은 정부 부과예요. 뒤바뀌었어요. 선택할 수 있다. 신고를. 뒤바뀌었어요. 답은 2번이네. 자, 3번.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신고 납부해. 근데 엉터리 신고했잖아. 과소. 그러면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10% 붙어요. 맞잖아. 4번. 분납은 할 수 있으나 물납은 안 되는 거죠? 없는. 자, 그 다음 5번. 제척기간. 원칙이 몇 년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이야.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5년을 언제부터 시작해?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시작해요. 5년 내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고요. 6월 1일을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지나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예요. 취득일부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 17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17번. 자, 지대로 나왔네. 원칙이 뭐다? 부가징수. 부가가 뭐야? 결정. 결정에서 걷어가. 선택하면 신고. 자, 2번. 70세 이상 몇 프로 공제받아? 30%. 1주택자니까. 자, 3번. 세부담 상한 따질 때 총세액 상당액은 포인트가 뭐다? 직전 연도에 비칠 거. 직전 연도. 과세 기준 연제 실제 소유하였는 여부를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 연제 소유한 걸로 계산한다. 직전에 작년에 없어서 해당 연도에 세금이 많이 나왔어. 그럼 직전 연도에 소유를 안 했잖아요. 그죠? 올해 부동산 가치가 떼서 종부세가 엄청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직전 연도에 소유를 불문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왜? 직전 소유자가 갖고 있었죠? 전 소유자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문하고 계산을 한다. 전 소유주가를 보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일단은 3번은 맞죠? 자, 4번. 똑같잖아, 이것도 4번. 자, 재산세에서 50% 범위를 가감했죠? 가감해서 재산세를 계산했잖아, 탄력세율. 그럼 재산세를 빼줘야 되잖아, 이제. 그럼 그대로 빼줘라, 이거지. 그래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뭐다? 이중과세할 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할 때는 뭐를 빼라?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한다. 틀렸죠?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50% 가감했으면 그대로 빼줘라 이거지. 그대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라. 전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전차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넘어가고. 자, 19번 별 하나 딱 붙여요. 19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이게 비교 문제예요. 별 하나 딱 붙이고 1.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 여러 개를 얘기합니다. 주택별 따로따로 계산하되 종부세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 주택별로 계산해요. 재산세는. 자, 그 다음 상가, 사무실,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재산세를 과세해요. 그러나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자, 별도 합산이죠? 종합 합산이죠? 그럼 재산세도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종부세도 똑같이 합산해요. 둘 다 합산하잖아, 이거는. 자, 4번. 재산세 납세지는 지방세는 소재지야, 원칙이. 국세는 원칙이 주소지고. 뒤바뀌었네. 답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주택이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60이야. 종부세는 법이 바뀌었죠? 85. 답이 몇 번? 틀린 거. 4번. 자, 이제 머리 식히고 헤어질 시간이네요. 자, 이거 머리 식히는 거 과로. 뭐를 물어보는 거야? 종부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기월 몇일 며칠? 6월 1일. 그리고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과세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토지와 니은은 뭐다? 주택. 그리고 별도 합산을 물어보죠? 별도 합산은 숫자가 얼마? 80억. 그래서 80억을 차감한 금액에 뭐를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85%. 리을 개정됐어요. 85.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작년과 똑같이 뭐다? 100분의 150. 100분의 150. 답 찾아보세요. 4번이에요? 자, 21번. 자, 21번으로 가요. 자, 포인트가 뭐다? 갑과 배우자, 을. 갑, 을. 갑과 을이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하나씩 갖고 있어 일체씩 보유하고 있다. 갑과 을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뭐를 물어보는 거다? 과세표준. 과세표, 단, 혼인 전에. 혼인 전이에요. 이미 각각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혼인한 지 3년이 되었다. 그럼 5년이 안 지났다는 뜻이죠? 그럼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갑은 얼마짜리요? 10억. 그럼 을은 얼마짜리예요? 14억. 그럼 여기 봐. 따로따로 얼마를 빼야 돼? 9억. 여기도 9억을 빼야 돼요. 각각 1세대로 보니까 그러면 10억에서 1억. 그럼 9억을 빼면 얼마? 얼마? 5억. 설마 빼기 연습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답이 4번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 뭐를 곱해야 돼? 85%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이거를. 그럼 여기는 8,500. 여기는 5는 15, 8, 4, 4.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85를 곱해야 돼요. 답이 몇 번? 5번. 자, 넘어가요. 마지막 문제 2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별 딱 붙이라고요. 자, 2019년도 종부세 납부세액으로 오른 것이다. 단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 포인트예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다. 그럼 세부담 상한이 몇 배야? 200%. 200%까지가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럼 재산세를 비교해야지. 2018년도 300만원. 그 다음 종부세 2018년도 얼마 써서? 700만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18년도 총 세액 상당액 합치는 거야.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총 세액 상당액입니다. 그럼 작년에 합쳐서 얼마 냈다는 거야? 작년에 합쳐서 1,000만 원. 1,000만 원 작년에 총 세액 상당액 1,000만 원 납부했죠? 자, 그래 19년도 이제 재산세 앞에서 냈잖아. 400. 그다 재산세 400 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세부담 상한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니까 몇 프로? 200%. 그럼 얼마를 한도로 한다? 2,000만 원. 그래서 2019년도에 얼마 나왔어? 2,000만 원. 그럼 합치면 얼마야? 2,400이잖아. 그럼 이것보다 크지 이게? 크니까 이게 세부담 상한이 돼. 이게. 그럼 400 빼야지. 이미 납부한 거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빼? 400을 빼. 그럼 해당 연도의 종부세는 얼마 내는 거야? 1,600. 1,600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이네. 항상 뭐다? 2,000만 원보다 이게 커야 돼. 알아들었나요? 이게 만약에 1,800이야. 만약에 1,800이죠? 그럼 만약에 1,800이면 종부세가 얼마가 돼버려? 어? 그러니까 1,800만 원까지, 1,800이죠, 이게. 그럼 400만 원 냈잖아. 빼고 나머지 금액이 되는 거예요. 클 때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좀 너무 늦어서 죄송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2주 후에 이제 마지막 강의하러 오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